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IT의 테스트베드로서 그죠? 가장 적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가 상당히 적지입니다. 물론 우리 팀 주피트에서 먼저 선행해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제주도의 트래픽 인프라입니다. 전체를 다 코딩할 거예요. 제주도 전체를 포괄하게끔 해서 하나의 완전한 싱귤러 프레임워크죠. 그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모에 그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제 세계 전역의 컨트리뷰터들과 더불어 오픈소스 커뮤니티죠. 그죠?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컨트리뷰터. 그죠?가 더불어 같이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커뮤니티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제주도 트래픽 인프라를 코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버스 시스템, 택시 시스템, 자가용 시스템, 그죠? 카 시스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화물카, 그죠? 카고 딜리버리, 카고 딜리버리. 혹은 택배, 도 투 도어 딜리버리, 그죠? 이런 것까지 몽땅 다 하나의 이것을 하나의 통합한다는 거죠. 원 싱귤러, 싱귤러. 원이 뭐 싱귤러라는 의미니까 원은 빼도 되겠네요. 자, 싱귤러 트랜스포트 아키텍처, 트랜스포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어디에 기본하고 있느냐니까 on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의 플랫폼들로 구성되고 그 중에 하나가 트래픽 인프라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 스페이스 웹과 머신 러닝 그리고 오픈에시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풀플레지다 월드와이드 풀플레지다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자율 교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데 이것을 테스트로서 테스트 베드 테스트 필드라고 할까요? 필드 혹은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도가 제주도이고 제주도 전체를 또 다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어떤 리전 어스피스피 리전 제주도였는데 여기서 요것들을 다 포괄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어라인도 포괄할 거예요. 에어라인 항공까지 버스 택시 자가용 화물 차량 택배 항공기까지 하나의 플랫폼 교통물류 플랫폼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쭉 진행 살펴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뭐가 다른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Difference between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냥 구글카라고 할게요. 왜냐니까 그 역사가 있습니다. Between and OpenKit, OpenKit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왜 구글카라고 하느냐니까 원래 이게 다르파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방성 프로젝트죠. 그리고 여기서 자율주행 경주대회를 했고 거기서 우승한 팀이 스탠퍼드 팀이 되고 그렇죠?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분 강의하시는 분이 아주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그 이것도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요 강의가 어디 있느냐니까 볼까요? 채식 목록에 들어와서 쭉 내려와서 보면은 한참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 있죠. 스탠퍼드 231N 이거 말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죠. 스탠퍼드 AI for Robotics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Introduction to AI 스탠퍼드 돼 있잖아요. 요 강의를 진행한 분이 바로 여기 다르파 우승팀입니다. 자율주행 그죠? 서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서룬 THRUN 서룬 교수죠. 프로페서 서룬 THRUN 그리고 요 팀들이 그대로 구글로 가서 구글
카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그리고 이것이 분사돼서 나갔어. 이제 테슬라라든가 혹은 벤츠라든가 혹은 뭐 BMW라든가 한국의 현대 이런 데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기술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돼요. 다르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오픈에시 플랫폼은 전혀 다른 경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터커 문서들을 다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해서 보면은 터커 문서를 보시면은 여기 다 2011년도, 2012년도에 나왔던 그러한 특급 문서들. 그래서 링크 냈네요. 특급 문서들을 다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위에다 아마 첨부돼 있을 겁니다. 밑에 올라가 보면은 어디 있었나? 아 여기 있군요. 여기에 다 첨부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몇 개 빠졌어요? 몇 개 빠진 것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은 그러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의 메커니즘은 뭐냐니까 이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개발했던 것을 2018년도에 들어서 뉴저지 대학에서 설명을 비슷한 전혀 다른 경로에서 전혀 다른 연구로서 우연찮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설명되고 있는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요걸 몇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은 Brain to act smart. Take ants, for example. They build intricate colonies, and it thinks that the structure system is going to have millions of these self-driving cars on board, and etc. 요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요 설명한 이 영상을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배울 게 없을까? 그죠? 단세포 생명체들의 움직임에서 최첨단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고 2018년 5월 달 들어서 뉴저지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코딩 그러니까 특허 문서로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에 그래서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어디 갔나요? 몇 개 좀 빼먹었나요? 아 여기 있군요. 그래서 중간에서 빼먹고 내가 진행을 해왔네요. 플래닝 파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다르파 방식하고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셀프 드라이빙. 뭐 다른 말로 하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그죠? 오피. 요 녀석은 2012년도 경에 예. 어떤 정부 연구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부 연구 과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셀프 드라이빙 오피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요 녀석들의 특징, 요것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뭘로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장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based on high tech equipment 혹은 device such as 고성능 컴퓨터, 슈퍼컴퓨터라든가 혹은 레이더라든가 혹은 라이다라든가 서로 달라요. 슈퍼컴퓨터 무지 쓰는 게 맞군요. 그리고 초음파, 울트라소닉 또 있고 카메라,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들도 이용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모듈도 씁니다. 텔리커뮤니케이션 이런 줄줄이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다르파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한마디로. 그래서 expensive 방식이고 이건 또한 스탠드얼론입니다. 하나의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각자 자기의 목표 그죠? 스탠드얼론이고 and selfish 그죠? 어떤 이기적 방식, 이기적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가면 돼. 나만 목적지에 가면 돼. 왜? 그죠? 나만 목적지에 가면 돼. 나만 목적지에 빨리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이죠.
인데 우리 OP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OP의 방식은 오픈키슨, 오픈키시입니다. 요 녀석은 이제 우리 정부 과제를 시작했는데 셀프 드라이빙 OP는 요는 사회적 방식입니다. 소셜. 소셜 셀프 드라이빙이 되는 소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입니다. 소셜 방식이고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냐 하면은 줄이기예요. 줄이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 뺍니다. 그래서 고가의 카메라도 빼고 뭐 고가의 울트라소닉이라든가 라이다나 레이다나 이런 거 다 뺍니다. 컴퓨터도 빼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장치는 있어요.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외에는 대부분 다 뺍니다. 커뮤니케이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리라고 했대요. mainly based on telecommunication device.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 메커니즘하고 오픈에시웨이 플랫폼의 자율주행 메커니즘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건 또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블록체인 기반인데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오픈에시 블록체인 오픈해시만 가능합니다. 다른 블록체인으로는 안 돼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제 다르파에서 구글로 이어지는 이 방식, 테슬라, 벤츠, 현대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방식과 오픈에시 플랫폼의 방식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고 비교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기존의 차량들은 다 구글 방식입니다. 100%. 그죠? 그러면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인스트림 오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래서 AD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나오기는 이게 훨씬 이전에 나왔는데 아쉽게도 메인스트림은 고사하고 알려지지조차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자, 이어서 진행을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오픈에시 우리 미션 자체가 오토노머스 트래픽 인프라, 자율주행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기존의 블록체인, 기존의 자율주행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기술 쓰는데 첫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다른 프로젝트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바둑이라고 하는 문제. 생각해 보시면은 바둑하고 자율주행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둑의 경우 고죠. 고 and AD autonomous driving 그죠? difference or similarity between go and AD 바둑과 자율주행의 차이 비슷한 점이 있는 없냐는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릅니다. different go is different 해야 되겠네요. go AI 그죠? Go AI 콩글리시입니다. Go AI is different from AD 그죠? Autonomous driving AD AI 자율주행의 AI 바랍니다. 어떤 경우로냐니까 in case of Google 방식입니다. Google 그 기존 방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current autonomous driving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만 보면은 바둑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인공 기술이 달라요. 다른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데 뭐와 비교를 하냐니까 오픈에시의 AI 그렇죠? OP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의 자율주행 AI 커런트 AD가 아니고 오픈에시 플랫폼 OP 이 경우는 not different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하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로서 요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율을 일으켜야 돼요. 전율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런 전율과 어떤 환희와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바둑돌들 중에 최적의 조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기 혼자만 잘 가면 되는 거지 여러 개의 바둑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니까요? Which not consider, doesn't라고 할까요? Doesn't consider other cars.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autonomous cars. autonomous car.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그런데 OPA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which 이거는 딜라이브 하는 겁니다. 뭘 딜라이브 하느냐니까 the most benefit social benefit from all the cars 모든 자동차들을 통해서 최적의 사회적 효용 최고의 사회적 효용을 도출하는 것이 OPA AI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소셜적이고 얘는 인디비주얼적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율주행, 구글로 대표되는 구글카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은 개인적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autonomous driving이 되는 거고 빙이고 그의 차이점입니다. 얘는 사회적 자율주행차예요. Social Autonomous Driving. 그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Difference가 되죠. 기존의 방식과 이전의 방식,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 기존의 자율주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만은 autonomous driving AD over OP 그죠? is based on blockchain 왜냐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consensus를 만들어내는 게 원래 블록체인 자체는 그냥 consensus를 만들어내는 툴입니다. 유도하는 도구예요. 이 consensus인데 어떤 consensus냐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들 사이의 컨센서스입니다. Cars.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all cars devote to the singular infrastructure, traffic 혹은 로지스틱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기본적인 철학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다음에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가 반드시 되죠. 요게 토대가 됩니다. 이 토대에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를 토대로 해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부과한 것이 오픈시 플랫폼의 자율주행 그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AD라고 할게요. 그럼 좀 더 짧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에 보면 뭐 개미들이 뭐 군집을 해서 지어서 이렇게 colonies, they farm, they wage war. Each ant as a tiny little br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t 어떻게 해서 이 개미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협동 과정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이 강의가 녹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녹화되기 한 5, 6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다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가의 컴퓨터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미 한 마리 정도의 지능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이제 비즈니스 오퍼에서 라는 건데 오픈킷이 이제 진행했고선 첫 번째는
autonomous delivery system. 일종의 택배 시스템입니다. 그죠? 여기부터 먼저 구현할 겁니다. 그 구현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택배 시스템. 택배 시스템. 혹은 또는 화물 운송 시스템. 이걸 무인 자율 체계로 재구성하는 거죠. 어디서?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공중교통 시스템. 공중교통 시스템이죠. 요걸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체계로 하는 것이 요것이 2단계입니다. 자율체계화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네이션 와이드가 아니고 제주도 와이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 와이드. An ERP or JIT in 제주도. 요거는 기존 이제 자율 교통 통제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형식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공중교통 시스템, 버스와 택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요것을 이제 신호라든가 교통 신호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를 제어하는 자율 교통 통제 시스템 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 초고속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이스피드 이번에 인터스테이트 주간 인터내셔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인도 아니고 에어라인도 아니고 하여튼 하이퍼루프와 비슷한 겁니다. 어떤 건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단계를 4개로 나눠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제 로케이션 킷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